네,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씩 낳을 때마다 정말 내 머리가 바보가 된다는 느낌이 나요. 그럼요. 저는 메모하는 습관이 저는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수를 안 하려고 늘 항상 메모를 해놔서 제 다이어리는 제가 디바를 97년부터 2006년까지 했는데 다이어리가 10권이 있어요. 11권이 있어요. 거기에 정말 내가 행사를 얼마를 받고 뭘 다 했는지 다 있어요. 다 적어놨는데 근데 아기를 낳고 났더니 정말 육아랑 이 살림 때문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 많은 거를 해야 되니까 과부하가 되는 거예요. 안 적었어요? 적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는 적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추적조사 할까 봐. 이현주 마담님은 출산하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더 건망증이 심해진 게 있나요?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조금 덜 했었는데. 네. 네. 저도 이제 뭐 메모도 하고 메모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뭘 건망증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기 난 다음에 이게 그리고 그 강박관념이라고 해야 되냐 뭘 잃어버린다는 게 너무 이게 또 많으니까 맞아요. 그것 때문에 더 건망증이 심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서 뭐 메모를 뭐가 이제 저한테 뭐가 물어봐요 친구가 그럼 아 나 내 메모에 있어 그러고 전화를 하면서 전화기를 찾는 거죠. 그치 내 전화기 어디 있지? 막 이렇게 통화하면서 내 전화기를 찾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또 뭐 키 같은 거 뭐 지갑 이런 것도 너무 잃어버리니까 그거를 더 생각해서 강박관념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건망증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큰 기억력은 없었던 거는 맞아요. 기억력은. 아니, 이전에 결혼하면 너무너무 많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 친구들도 만나면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애가 학원 갔다 와서 엄마 배고파. 그래서 그래 엄마 비빔밥 해줄게 그러고 비비면서 간 보다가 그만 애가 해달라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다 먹고 그래가지고 아쉽네. 잠깐만 친구 아닌가? 친구 아닌데 이거는 걸러나요 이거는 명쾌나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저도 결혼 전엔 저는 정말 똑똑했어요. 네. 그러다가 자꾸 깜빡깜빡해서 제가 현영 씨 앞에다가 네. 지금보다라는 말을 붙여야지 무조건 똑똑했다는 거 안 돼. 근데 자꾸 멍청해지는 것 같아서 청렴상을 지어서 먹는 똑똑해지는 한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놓고 아침마다 하나씩 챙겨 먹으면 좀 기억력도 좋아지고 다시 좀 몸도 좋아질 거라 그래가지고 청명탕을 놓고 먹는데 이걸 어떤 날은 일어나자마자 마시고 어떤 날은 다은이 유치원 보내고 마시고 시간이 섞이다 보니까 이걸 아침이라서 먹고 다은이 유치원 보내고 들어와서 너 오늘 먹어야 되지? 하나 또 먹고 분명히 내가 한 제를 지면 15일을 먹어야 되잖아요. 한 8일, 9일 됐는데 약병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지? 아니 선생님이 이거 조금 전에 이거를 몇 개씩 그래 약이 안 되는 거야. 남자들이 깜빡깜빡한 원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원래 그런 사람과 애 낳고 변한 사람. 진짜. 그래서 제가 한의원을 한 지가 25년이 됐는데 처녀 때는 안 그런데 애 낳고 나서 깜빡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이를 키우면서 기억해야 되는 그 기억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네, 그래서 그 기억에 내가 할 걸 밀려 나가는 경우가 다반사니까 이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원래 깜빡깜빡하는 건 받아들여야 되고요. 제가 아이 둘을 낳으면 당신의 뇌를 4분의 1로 쪼갰다고 생각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나 날 때마다 나의 뇌를 반을 줬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출산하고 나서 어떤 호르몬이 아이한테 가고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고 쭉 가면서 기억력 부분이 많이 감퇴되는 게 연구 결과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숭고한 희생을 했다. 아이에게 나의 뇌를 반을 주고 또 아이에게 나의 뇌를 반을 주고 남자들 깜빡하는 건 머리 나쁜 거고 여자들은 숭고한 희생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편들은 술 약속이나 친구 생일, 뭐 친구가 뭐 했다는 건 이런 건 되게 잘 기억하는데 정작 가족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들은 본인의 엄마 아빠도 며느리가 부인이 얘기해줘야지. 맞아, 맞아, 아 그렇구나. 그게 뭐 대단한 것 마냥 그거를 기억하면 그 큰 남성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다 까먹어 버리잖아요. 그건 좀 심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태영경 씨 그런 얘기하면요 되게 시대 뒤떨어진 얘기예요. 왜요? 그거는 50대 이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나 하는 얘기지. 그래. 요즘 30, 40대 남편들은요 정말 기억 잘해요. 아, 나는... 지금 그런 남편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이벤트도 되게잖아요. 지금 그거는 역사 속에 남을 얘기예요. 아니, 우리 신랑 40대인데, 40대인데 존재해요. 많아요. 그래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몰랐어요. 20, 30대도 너무 많고, 많아요. 바보같이 스마트폰에 음력도 다 되는데, 그걸 안 해놓는 바보스러움이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맞아요. 네. 여자는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존하는 거거든요. 음력을 기록하는 사람이 없어. 양력으로. 요즘에는 생일이 아니요, 아직도 새. 어머니, 아버지들이 음력을 해서 제가 그걸 그러니까, 음력으로 다. 근데 알려줘요, 음력으로. 내 나이에도 나는 애들이 결혼하면서 절대 며느리가 행여라도 우리 집은 기억을 못할까 봐 생일들을 다 기억 못해요, 음력은. 그러니까 다 양력으로. 맞아요, 성진이가 결혼하면서부터 다 양력이다. 이래가지고 좋아요. 생일도 다 양력, 모든 거, 제사도 양력. 그런 전 그렇게 했어요. 상관없는데 제 남편은 동창회. 뭐 휴양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거 다음 달 뭐 두 달 뒤까지 다 기억해요. 근데 이제 제 생일날 맞이해서 자기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다녀오더니 제 음력 생일도 모르고 그것도 다 좋고 제 딸 졸업식 뭐 입학식 무슨 집안 행사 꼭 그때는 꼭 전날 꼭 전날 술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마셔서 제정신으로 참석을 못하게 만드는 거 보면 이거 선택적 기억력인 거죠. 맞아요. 전 신랑도. 전 신랑은 아니, 그래서 딱 그 당일날이 되잖아요. 진짜 실제로 다은이 돌잔치날 사람들을 엄청 초대해놓고 한 3시쯤 시작이었어요. 네네. 그 시기 돌잔치가. 근데 오빠가 그 전날 정말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고 들어와서 아침까지 술 냄새가 빵빵 나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돌잔치인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막 이랬더니 자기 사우나 가서 몸을 좀 풀고 깨끗하게 해서 돌아오겠다고 나갔어요. 오전에 연락이 부전된 거예요. 잠이 뭐지? 돌잔치 시작해야 되고 엄마 아빠가 같이 가줘야 되는데 남편이 거진 1시가 되도록 연락이 안 되고 2시간 후면 우리는 장소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 근처에 남성 전용 사우나에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전화를 다 해서 맨 처음에 그 안에 계신 손님 중에 그때 그렇게 손님 이름으로는 못 찾는다는 거야. 손님들이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막 이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 굴리다가 발레 파킹 존에 전화를 해서 오늘 들어온 차량 중에 끝번호 이거 차 있어요? 그랬더니 안 가르쳐주면 개인 신변보호 막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오늘 결혼을 하는데요. 신랑이 없어졌어요. 우리 신랑이 씻고 온다고 그랬는데 식을 해야 돼요.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남편 끝자리 했더니 한 군데에 그 차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발레파티 아저씨한테 아저씨 너무 죄송한데요. 진짜 좀 이따 저희 시골려야 돼요. 남편 없이 결혼할 순 없잖아요. 우리 신랑 좀 찾아달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부탁해서 그 사우나 직원이 안에 돌아다니면서 자는 사람 다 깨워가지고 누구씨 맞으세요? 맞으세요. 그래서 신랑을 찾아서 보내가지고 돌잔치를 했잖아요. 그 신랑 입장에서는 자다가 아니 결혼하셔야죠. 내가? 제가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많은 얘기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신랑이 정말 머리가 좋은 게 결혼을 딱 했는데 우리 결혼 기념일 사실 저희는 이제 워낙 만난 지가 오래돼서 연애 10년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기념일보다 만난 날이 더 이제 소중해요, 사실. 근데 그래도 결혼 기념일이 여자들은 좀 챙겨주면 좋으니까. 근데 첫 번째 결혼 기념일 때 그냥 지나갔어요. 첫 번을? 네. 아, 물론 이제 여행도 갔다 오고 그러긴 했지만 선물이 없는 거예요, 선물이. 그래갖고, 저기요. 여행 따로 선물 따로군요. 뭐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살기 힘들어. 아니, 그래서 제가 왜, 그럼 난 선물은 안 줘? 결혼 1주년인데? 그랬더니 저한테 딱 하는 말이 내가 365일 잘해줄까? 하루 잘해줄까? 딱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말을, 하나를 더 했어요. 한마디를 더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 거 다 네 거잖아. 내 거 다 네 거잖아.
네가 알아서 사면 안 될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사실은 제가 뭐 아까워서 안 사기도 하고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머리 좋다.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결혼 25년째거든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진심일 거예요. 아,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진심이지.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남자들은 네. 사실 두 가지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진심이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남자분들은 뭐 다른 사람도 있지만 이 기억을 못해. 뭐 결혼 기념일, 처갓집, 뭐 어르신 생신, 뭐 우리 부모님 생 다 기억을 못해. 남자들은 기억을 못하는 대신 무슨 일 있으면 그래도 금전적으로 다 해주잖아. 어 그래? 어 그럼 이거라도 어떻게 해서 해 해주잖아. 이게 좋은 남편인지 아니면 어 여보 내일 장모 장인어른 생신이야. 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줘. 기억만 해. 기억만 해. 기억만 해. 어떻게 해도 좋냐고. 아, 뭐야? 아니, 왜 생각을 다 못해? 두 개밖에 없어. 두 가지를 다 못해. 선물 달라고 지금. 그 두 가지에 그걸 해보니까 미안하니까 다 웃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자들도 기억하고 선물하거든요. 그거는 여자들이 안 하는 여자들이 결혼 기념일에 누가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아본 적이 아무도 없대요. 말이 안 되냐면.